안녕하세요. 2021년 머크 사이언스 커넥트의 두 번째 패널 토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선 토론에서 디지털 리빙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로 둘러싸여져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 데이터의 양은 앞으로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물리적 형태가 없는 데이터는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특이하게도 인간은 80%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 받아들입니다. 즉, 이 데이터의 형태는 시각적인 형태로 바뀌어 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머크는 정보의 시각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TV, 모니터, 핸드폰을 넘어서서 디스플레이는 모든 인터페이스에서 그 역할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디스플레이의 힘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인터페이스로서의 디스플레이와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연 방식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연사분께서 간단하게 강의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다른 연사분들이 첨언을 하시거나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연자를 모실 텐데요. 데이터와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줄 디스플레이가 좀 더 막강해지기 위해 어떤 소재가 필요한지, 다가오는 초연결 시대를 머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머크에서 기술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신 송동미 박사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크 송동미입니다. 네, 사회자분께서 정보가 넘쳐나는 데이터 드리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휴먼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에 바로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네, TV, 모니터, 모바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광고판 또는 건물 5개면을 충분히 다 활용한 대형 그런 광고판도 있고요. 체크인을 알려주는 사인보드부터 되게 다양한 디스플레이들이 있죠. 디스플레이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다음 세션에서 유 교수님께서 OLED를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LCD 기반의 기술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LCD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LCD의 기술 개발 트렌드입니다. 네, 실감 있는 영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4K, 8K로 이어지는 고해상도가 당연히 요구되고 있고요. 또 실감난 영상을 위해서는 미니 LED 백라이트를 디밍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고요. 게이밍이나 또 스포츠 같이 그 스피디가 되게 중요한 그런 영역에서는 또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를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더 이상 실내에서만 보는 건 아니죠. 5개로 나가고 있고요. 밝은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스타나 이런 규제를 통해서 모든 가전제품의 전력 사용량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동 전압은 낮으면서도 이런 많은 특성들을 미트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액정 소재 관점에서 어떤 재료들을 지속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유전율 이방성을 높이면서 극한의 탄성계수를 설계하고도 또 가능하면 점노를 낮춰서 빠른 응답 특성이 가능하도록 그런 재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네, 해야죠. 그리고 이런 재료만 가지고 이런 특성을 다 만족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런 재료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패널 설계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터페이스로서 디스플레이는 그런 평면 디스플레이만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실의 세계 거기 더해서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3D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즐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어떤 리퀘어먼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규멘티드 리얼리티, 저희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네.
이걸 예를 들어서 또 저희는 어떤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 번쯤 착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무겁고 좀 불편하죠. 어지럽고.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옵틱스에서 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보시는 네, 현실의 세계에 가상의 이미지를 입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포커싱이 잘 되지 않으면 바로 어지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댑티브 LC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액정 재료는 기본적으로 굴절률 예방성이 매우 커야 하고요. 또 편광 디펜더스가 낮아야지 좋은 효율로 포커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SLM인데요. 3D 이미지,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죠. 공간 유상 변조. 네. 여기 네, 2파이 이상의 유상 변환을 좌회전으로 하면서 또 120Hz 이상의 이런 빠른 속도로 이미지를 뿌려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굴절률이 높으면서도 응답 특성이 빠른 그런 액정들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SLM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을 했을 때 요 정도의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픽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픽셀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엄청나게 고해상도의 패터닝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좋은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인풋된 시그널이 아웃풋되는 그 과정에서는 광 도파로죠. 웨이브 가이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 필드 오브 뷰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을 여기서 또 결점 지어주거든요. 역시 높은 굴절률 예방성 재료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스위칭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RM이라는 고굴절 재료를 또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시그널을 바로 우리 눈에 뿌려주는 역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그레이팅 고효율 그레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여기도 고굴절 재료가 필요하고 특히 가시광 영역에서 그 파장 분산성이 없어야지 색수차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색깔을 볼 수가 있죠. 느끼셨겠지만 이런 웨어러블 기기에 필요로 하는 재료들이 상당히 굴절률 예방성이 높고 그 빛을 모듈레이션하는 그런 재료를 필요로 하는데요. 사실 OLED 하시겠지만 OLED로는 그런 거 안 되죠. 그죠? 네, 액정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특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액정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컨텐츠가 생성이 돼서 소비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컨텐츠는 뭐 유튜버, 방송국 이런 데서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려고 인바디에 올라가죠. 그럼 그 순간 몸무게부터 많은 정보들이 체킹이 되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제 핸드폰까지 오죠.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또 소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나아가서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혼합해서 제3의 미러월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또 2차원 이미지가 아니라 3차원, 더 고차원적인 그런 콘텐츠들을 즐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2차원 동영상 이런 정도만 지금 즐기고 있는 이런 시기에도 50테타바이트 이상의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트랜스퍼 돼야 되는데 앞으로 저런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홀로그래프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 시작하고 또 일방이 아니라 양방향 또는 멀티 디렉션으로 이런 콘텐츠들을 생성하고 소비하려면 그 굉장히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량이 예상이 되겠죠. 네, 2 디짓 이상으로 매년 증가를 해서 2025년에는 약 170제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원 동영상을 저희가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으로 받아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끔 끊기시죠? 그래서 뭐 5G를 가입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망 구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쪽짜리 5G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요? 저희 머크는 오래전부터 이거를 위성통신에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위성통신이라고 하면 제가 위성과 직접 통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가 필요한데 바로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안테나 하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 파라볼릭 안테나처럼 벌키하지 않고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또 고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이동하면서도 위성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를 생각을 했고 저희는 액정 재료를 활용해서 그런 스마트한 안테나를 개발했고 최근에 리크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 론칭도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타블렛 모양의 굉장히 컴팩트한 디자인이고요. 이 가운데 위상 변화를 해주는 이 쉬프터 역할을 바로 액정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액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상을 변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비클 안에서도 또는 위성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끊김없이 우리는 인터넷망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오래전에 나왔지만 이제 현실화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스페이스X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저궤도 위성통신망 사업에 적극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 이런 저궤도 위성통신의 경우는 어레이 안테나가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어레이 안테나에는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경우는 코스트 배리어가 매우 높아서 아주 특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저희는 액정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안테나를 굉장히 컴팩트하고 또 코스트 배리어가 낮은 그런 안테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차, 비행기 또는 배 이런 데에서도 장착을 하고 어디서든 everywhere, everytime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저희 스마트 안테나의 컨셉입니다. 이런 스마트 안테나가 되면 질적 또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컨텐츠들을 충분히 다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큰 주제는 데이터 그리고 파워 오브 디스플레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디스플레이가 좀 더 파워풀해지기 위해서 액정 소재 관점에서는 어떤 인벤션이 필요한지, 이노베이션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좋아진 디스플레이로 뭔가 굉장히 고퀄리티의 영상을 즐겨야 되잖아요. 그때 이 즐기기 위해서 분명히 풀어야 되는 그 통신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스마트 안테나가 답일 수 있다는 제안을 오늘 한번 드려봅니다.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액정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액정 기술이 다른 분야로 응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네, 많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한 두 개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좀 커머셜에 가까워진 하나는 스마트 윈도우 또 하나는 리크리 아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마트 윈도우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스마트 윈도우에도 하나는 선글레이징이라고 건물 외벽에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윈도우고요. 또 하나는 헤이지한 상황과 투명한 상황을 스위치해서 미팅룸이나 또는 프라이버시한 그런 공간을 프로텍트 할 때 쓰는 창문이 있는데요. 이 프라이버시 창문 같은 경우는 지난해 CES에서 저희가 이노베이션 어워드 스마트 시티 부분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기도 했고 또 여기를 비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SI라이즈라고 선글레이징 글라스의 경우는 우리 탄소 저감 배출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윈도우가 그 탄소 저감 배출의 아이디어, 100대 아이디어 중에 61위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또 좀 더 친환경적인 정책을 또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리크리 아이라고 사실 디스플레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언제가 될지의 문제이지 누구나 다 나중에 되면 노안이 오고 또 그런 백내장 수술 같은 걸 해서 또 시력을 회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인공 렌즈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인공 렌즈 대신에 액정을 주입을 하고 레이저로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은 마치 그 백내장
예, 그 인공 렌즈를 삽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 인공 구조물보다 훨씬 더 내 눈에 맞춤형 그 얼라인먼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력 개선 효과가 매우 큽니다. 사실 이건 디스플레이랑은 상관은 없지만 저희 머크에서는 이런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키우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게 발굴된 아이디어고 지금은 상업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 박사님께서 예로 드신 AR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인체,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 쓰는 용도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무게가 가장 큰 장벽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무게를 낮추는 것과 그리고 동작 시간을 늘리는 배터리의 무게가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전력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에 재직 중이신 유승엽 교수님을 모시겠는데요. 교수님은 금년도 머크어워드 수상자십니다. 그럼 교수님, 리크리아이에 이어서 인간을 위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유승엽이라고 합니다. 예, 방금 전에 송동기 박사님께서 이 액정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에 어떤 기술들을 더 할 수 있고 또 디스플레이 외의 기술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굉장히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OLED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OLED 기반의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디스플레이와 인간을 좀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안방에 이렇게 명화를 감상하게도 해주고 또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장소나 시간을 경험해 줄 수 있게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면서 잘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에서 디스플레이는 그야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매개체이고 또 미래를 보는 창이며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OLED는 굉장히 높은 명암이라든지 높은 색 재현력과 같은 디스플레이 본연의 소자로서의 장점과 또 이렇게 플라스틱 기판의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가볍고 또 이렇게 휘어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모바일 폰의 핵심 디스플레이로 자리를 잡았고요. 더 나아가 TV 또는 이렇게 굉장히 큰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활용이 되고 있고 예. 그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폴더블 폰이라든지 롤러블 TV와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VR이라든지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몰입감이 굉장히 우수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해 우리 인간과 또 이 경험, 디스플레이 통한 경험이 좀 더 가깝게 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형의 폰이라든지 TV의 디스플레이로만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울 정도로 숨은 잠재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폼팩터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죠. 구부릴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웨어러블 전자기기에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웨어러블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데 이미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스플레이 에브리웨어 또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뭐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적재적소에 활용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늘어나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디스플레이에 쓰이던 기술들이 단순히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웨어러블과 이 디스플레이 기술이 합쳐졌을 때 이 헬스케어에 응용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피부의 단면인데요.
각 파장들이 얼마나 침투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 빛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측정하거나 또는 광열 치료 또는 포토 다이나믹 테라피 이런 걸 통해서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을 빛으로 그 사멸시키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여기 우리가 햇볕을 항상 받죠. 햇볕을 받아서 우리 피부에 프로비타민 D3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비타민 D로 전환이 됩니다. 결국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빛을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많은 의료용 응용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기술들은 대부분이 설치형 광원을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병원 환경에 국한되어만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웨어러블 광원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또 이런 그 빛을 이용한 치료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다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키워드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초고령화, 그죠? 그다음에 자신을 가꾸는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웰빙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면역력을 또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에 각각 대응하는 우리 증상들을 좀 보면 초고령화 같은 경우는 치매나 인지장애라든지 또 자신을 가꾸는 사회 같은 경우는 피부에 대한 피부치유, 재생, 그다음에 웰빙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면, 또 면역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 D의 역할이고요. 이 비타민 D는 또 수면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인체 부착형 비치료 헬스케어 공학센터라는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ERC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 공학과 또 의학이 융합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 웨어러블 광원으로 비치료 광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 센터에서 또는 저희 독립적으로 연구했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OLED를 패치 형태로 만들어서 이 상처 치유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응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이제 그 작은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포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피부에 상처가 나면 이 세포가 새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세포가 자라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에너지를 세포에서의 에너지원은 ATP라고 부르는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유기화합물입니다. 이 ATP를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 ATP를 생성을 시킬 때 중요한 게 이 사이토크롬 C 옥시다제라는 그런 효소입니다. CCO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CCO가 역할을 해서 ATP를 만드는데 CCO가 빛을 받으면 특정 빛을 받으면 그 역할이 더욱 상승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상처가 났을 때 적당한 빛을 조사해주면 상처 치유가 더 촉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수술이라 했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큰 상처가 남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러한 빛치료를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흉터가 훨씬 적은 그런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예는 저희 센터에 카이스트에 계신 최경철 교수님과 서울대 분당병원의 박경찬 교수님 연구실의 공동 협력으로 실제 그 OLED를 패치 형태로 만들어서 650나노미터 정도의 딥레드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을 10분 내지는 20분간 조사를 하고 나중에 봤을 때 그냥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더 빠르게 세포가 그 갭을 메우는 세포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웨어러블 광원과 우리 그 헬스케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예는 우리 보통 우리가 그 조명도 한 60Hz로 이렇게 보통 구동을 하지만 뭐 그걸 사실 플리커가 있다고 인지는 못하죠. 비슷하게 저희가 40Hz의 빛을 이용할 건데요. 이 2016년 12월에
MIT 그룹에서 보고한 논문에 따르면 40Hz의 백색광을 조사하는 1초에 40번간, 깜빡이는 그 빛의 조사하는 환경하에 있던 그 쥐의 경우 치매 유발 물질과 관련이 있는 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물질이 뇌에 있는데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훨씬 더 감소된다는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40Hz의 깜빡이는 빛을 잘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직은 정확하게 그 원인을 모르지만 치매를 치유하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었습니다. 질문이세요? 네, 질문 있어요. 네. 그 40Hz가 꼭 특정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여기서도 굉장히 다양한 주파수의 빛을 가지고 플리커링 실험을 했고 40Hz에서 이 공진하듯이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었고요. 이제 그 영역이 보통 우리가 뇌파에서 감마 웨이브를 생성하는 주파수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그 서울대 분당병원의 김규훈 교수님 연구팀과 OLED를 이렇게 그 안경 모양으로 만들어서 40Hz로 깜빡이도록 이렇게 했고요. 우리 김규훈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EEG, 여기 뇌파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극을 머리의 모든 부분에 분포를 시키고 우리가 그 빛이 들어왔을 때 뇌의 특정 부분이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실험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눈으로 들어가니까 일단은 여기 그 후두 옆쪽이 비주얼 코텍스가 그러니까 시각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점점 이쪽 앞에 우리 이성 쪽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 부분으로 그 반응이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관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 상처 치유의 예처럼 명확한 효능이나 또는 기전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만약에 구현이 되고 조금이라도 효능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웨어러블 광원의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에 두 가지 예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뭔가 치료를 하는 그런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빛을 이용해서 우리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체 신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살아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심박 신호가 되겠죠. 이 심박 신호는 광원 하나와 포토 디텍터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저희가 그 심장이 박동을 할 때마다 혈류량이 변하잖아요. 결국은 피가 빨간색이라는 것은 특정 색깔들을 흡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흡수가 변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면 심박 신호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광원 하나를 더 더하면 또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산소 포화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피의 헤모글로빈이라는 것과 서로 바인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온 장기로 이렇게 그 딜리버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산소의 그 공급을 온 몸에 하고 이것들이 우리 몸의 신체 균형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 산소 포화도는 산소와 바인딩을 한 헤모글로빈과 산소를 잡지 않은 헤모글로빈 간의 이 흡광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상대적인 차이로 이 중에 얼마나 산소가 혈중에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원 하나만 더 추가되면 심박 센서에서 광원 하나만 더 추가되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 센서와 심박 센서를 묶은 것을 펄스 옥시메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스 옥시메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면 무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다가 뭐 코를 고시는데 갑자기 코 안 고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 만약에 산소 포화도 센서를 가지고 계속 측정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뭔가 그 신호를 줄 수가 있겠죠. 깨어나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갑자기 어떤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든지 할 때
우리가 워닝을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그룹에서 이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 한 그룹은 UC 버클리 그룹이었고 거기서 폴리머 OLED와 폴리머 포토다이오드를 가지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유니버스 동경대와 다음에 저희 그 카이스트에서 각각 그 OLED의 패치형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패치형 산소 포화도 센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부착하고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자,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구현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OLED가 갖고 있는 폼팩터적인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뇌에다도 광원을 붙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그 뇌의 굴곡들을 잘 컨포멀하게 따라가서 붙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얇은 방막에 OLED를 구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게 그런 예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데 만약에 붙인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움직일 때 늘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처블 형태의 광원을 잘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거는 한 140%까지 전극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스트레처블 광원이고요. 네,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예, 이거는 지금 아까 방금 전 거는 저희가 인캡슐레이션도 안 하고 그래서 OLED는 사실 공기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처블 하면서 인캡슐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산소나 대기로부터 막기 위해서 인캡슐레이션에 쓰이는 재료들이 대부분 세라믹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스트레처블 하는데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인캡까지 완벽하게 된 이축 인장이 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예를 보고 계십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효율인데요. 효율은 물론 무슨 광원이 됐든 다 중요한 건데 웨어러블 관점에 가면 특히 더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웨어러블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가벼워야 되잖아요. 배터리를 큰 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작은 배터리고 또는 유연 배터리라고 해도 유연성이 아직은 굉장히 부족해서 이 전력원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더 특히 좋아야 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들을 꾸준히 개발을 해왔고요. 그래서 요 맨 마지막에 보시는 OLE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란층을 이용해서 최적화 기법을 잘 활용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무기 LED의 높은 효율과 버금가는 그런 우수한 외부 양자 효율을 보이는 그런 OLED 기술을 선보인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부 광추출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광추출 필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OLED의 이런 그 아까 산소 포화도 센서의 예를 들 때 그 빛이 피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잘 모니터링하면 빛을 얼마나 의미 있는 빛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일자 형태로 배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원이 두 개가 있고 팔자 형태로 포토다이오드가 에워싸하면 빛을 굉장히 피부에 들어갔다 나오는 빛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캐치할 수 있다 해서 실제 그 상용화된 산소 포화도 센서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전력 소모를 갖는 기술을 오히려 OLED 기술을 가지고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리퀘어먼트는 바로 이 스펙트럼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는 가시광 영역, 즉 450나노미터에서 한 630나노미터 파장을 갖는 빛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빛 치료에 있어서는 자외선이 쓰일 때도 있고요. 적외선이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OLED를 가지고도 이런 자외선과 적외선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UVP 290 나노미터의 파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걸 OLED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적어도 UVA 350 근처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플렉서블까지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요. 예, 또한 그 IR 쪽에서 아까 650에서 670 나노미터의 파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금 전에 나왔던 이 분자는 650 나노에서 그 670 나노 정도의 그 타겟 저희가 목표로 하는 빛을 내는 OLED에 쓰인 발광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700, 800대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적외선 에미터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requirement, 물론 뭐 이것만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바로 이제 이 manufacturing 기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wearable 기술들이 그 목표로 하는 영역들은 굉장히 좀 저비용이 선호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기존 열 증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재료의 손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프린팅 기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례는 올가닉 베이퍼젯 프린팅이라고 해서 잉크젯 프린팅과 또 이런 증기상 기체 증착 기술의 장점만을 모은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디지털 모드로 구현을 해서 이런 플렉서블 기판에 유기 반도체를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함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로서의 중요성도 물론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또 잘 활용을 하면 동시에 헬스케어 용도로도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기술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디스플레이와 우리 삶이 어떻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아, 예. 네. 저 개인적으로 그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에 최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스트레처블은 뭐 서브스트레이트만 또는 백플레인만 OLED만 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레이어들의 기술 수준이 다 충분히 올라왔는지 또는 언제쯤 이게 수준이 올라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과 그다음에 아까 그 인캡슐레이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스트레처블로 봤을 때 인캡슐레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료 자체를 인트린직하게 스트레처블하게 만드는 네.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구현한 것처럼 적당하게 이 단단한 아일랜드들을 활용을 하고 또 구조를 이렇게 그 구부러진 모양의 전극과 구조를 가져가면서 서펜타인 구조. 네, 서펜타인 구조라고 네. 하죠. 전극 구조라고 하죠. 여기 보이시는 예, 그거를 이 밑에 그런 그 단단한 재료와 이렇게 밑에는 지금 PDMS와 같은 그런 유연한 기판이 있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PDMS를 당길 때 결국은 스트레스가 다 전달이 되는데 이 PDMS와 그다음에 이 그 단단한 아일랜드 사이에 굉장히 부드러운 영스 모듈러스라고 하는데 아주 소프트한 영스 모듈러스가 낮은 아주 소프트한 재료를 중간에 넣어주면 네. 걔네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저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 OLED나 또는 뭐 이런 트랜지스터 소재 같은 것들이 단단한 아일랜드에 그대로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 확보가 아무래도 인트린직하게 다 스트레처블 한 것보다는 더 용이하고요. 아무래도 이 인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캡을 원래 하듯이 모든 면에 균일하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이 역시 중요한 부분을 국소적으로 인캡슐레이션 하는 그런 기술들이 같이 동반이 되면 저희가 필요한 이 정도 수준의 그 러프한 수준의 그런
낮은 수준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그 높게 가는 데는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늘렸을 때는 해상도가 또 저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우리한테 주는 이 디스플레이로서의 만족감 이런 것까지 같이 확보하면서 가는 데에는 조금 더 개발해야 되는 단계들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액정 디스플레이와 OLED 디스플레이 새로운 응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순서로 휘고 말리고 말아서 어디서나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의 인터페이스로서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옴디아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및 시장 조사를 담당하고 계신 강민수 수석님입니다. 수석님. 반갑습니다. 옴디아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및 시장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강민수 수석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보 디스플레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고 현재 어떤 디스플레이가 각광받고 있으며 향후에는 어떤 디스플레이들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정보 디스플레이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 때문에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디스플레이도 아이디어로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은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갖기 원했었습니다. 가족들끼리 같이 볼 수 있는 텔레비전 혹은 거리에서 전광판으로 만날 수 있는 디스플레이들을 원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디스플레이는 점점 커지고 더 얇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한번 얇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좀 더 작은 디스플레이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그리고 최근에는 VR까지 좀 더 사람에게 가까운 디스플레이까지 개발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공간 효율적인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을까? 접히거나 말리거나 혹은 이 디스플레이들을 핸드폰, 노트북, TV에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OLED가 이런 공간적인 형태로 다양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달성을 해왔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에 주요 디스플레이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LCD 그리고 OLED 그리고 LED 디스플레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LCD 같은 경우는 액정을 중심으로 두고 액정이 빛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액정 이외에 빛을 발광시키는 광원 그리고 빛이 통과했을 때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컬러 필터 등이 부가적으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OLED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광원이나 컬러 필터가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OLED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수분과 열이 발생함에 따라 기능이 점차 열화됩니다. 그리고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구조적인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LED를 OLED와 같은 자체 발광 픽셀로 사용하고자 하는 LED 디스플레이가 좀 더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픽셀의 사이즈를 좀 더 작게 만드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향후 몇 년간의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 하나, 자체 발광의 기술이 아닌 LCD나 OLED에서 발광된 빛을 좀 더 날카롭게 색 표현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퀀텀 닷 재료에 대한 연구도 수년간 진행이 되어서 양산이 되어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퀀텀 닷의 활용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LCD 백라이트 위에 포함되기도 하고 혹은 LCD 백라이트가 아닌 컬러 필터에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OLED 위에 자체 발광하는 OLED 위에 좀 더 날카로운 정확한 컬러를 표현하기 위한 컬러 필터로 적용되는 기술이
최근에 양산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퀀텀 닷 제로가 색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어 왔는데요. 우선은 LCD의 광원 위에 추가가 되어서 좀 더 밝은 광원의 빛을 만드는 용도로 최초로 적용이 되었었고, 이후에 LCD의 컬러 필터에 적용이 되어서 보다 정확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로도 구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양산 목표로 OLED의 컬러 필터 위에 적용이 되어서 좀 OLED 자발광보다 훨씬 더 샤프한 빛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마이크로 LED 위에도 똑같은 형태로 적용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QD OLED도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재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겠지만 QD 자발광 재료가 OLED, LED의 위치를 대체하면서 훨씬 더 얇고 단순한 구조의 디스플레이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에 등장해 있는 많은 디스플레이들이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TV, 노트북 모니터,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디스플레이, 초소형, 초대형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발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디스플레이 크기를 키워왔고 혹은 줄여왔고 그 형태를 변형시켜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디스플레이 크기가 점점 커지다 보니 더 무거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설치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홀로그램이라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도 근 이래에 각광받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가 작아지면 이미 얇아졌고 좀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시겠지만 향후 몇 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니어아이 디스플레이, 즉 눈에 가까이 디스플레이를 배치시키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들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욕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미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간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지 못할 뿐이지. 따라서 이 정보들을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불균질한 표면 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형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의 몸에 붙일 수 있는 메디컬 용도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이 만드는 다양한 인공물들 중에서도 평면이 아닌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대시보드, 혹은 집안에 있는 가구 등등 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평면이지 않은 형태들 위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려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인포메이션입니다. 모든 공간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보기기가 많아질수록 보다 편하게 정보를 습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물건과 그 사이에 그 물건의 정보를 해석해주는 디스플레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히 얘기하는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나와 물건의 사이에 디스플레이가 존재하면서 그 정보를 표현해주는 제품. 이런 제품들이 일부는 이미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전시회에서 보여지기 시작했고 일부는 특허로서만 존재하긴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방금 언급해드린 네 가지 미래 디스플레이들이 어떤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어아이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굴에 걸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고 가벼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비단 OLED뿐만이 아니라 LCD 혹은 마이크로 LED 혹은 마이크로 미러라는 형태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형태의 디스플레이들이 이미 시장에 등장해 있고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구글의 글래스, 그리고
앱슨의 스마트 글래스 혹은 뷰직스의 스마트 글래스처럼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이미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들은 많은 대중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쓰고 다니시게 되면 이상한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하지만 스마트폰도 10여 년 전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계광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향후 10년 뒤는 풍경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은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투명 디스플레이는 LCD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OLED로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55인치의 투명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했었고요. 그 제품들을 활용한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가장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지하철에는 LG의 투명 OLED를 채용한 노선도가 적용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화면에 냉장고 속에 무엇이 어떤 제품이 들어있고 유통기한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냉장고 화면 혹은 이미 오래전에 등장했었지만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한 투명 디스플레이 핸드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차창의 광고를 표현하는 디스플레이 혹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로서 활용되는 디스플레이까지 이미 많은 부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만 활용도가 낮을 뿐이죠. 그 다음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입니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사실 제약사항이 꽤 많은 편입니다. 공간의 제한을 탈피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디스플레이로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최근에 상용화 혹은 전시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대부분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들이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디스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장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로테이팅 타입,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보를 표현하는 접시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찹시를 일으켜서 디스플레이를 표현하는 방식 혹은 가둬진 공간 내에서만 정해진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제한적으로 표현하는 리플렉팅 타입 혹은 박스 타입, 실린더 타입 등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실린더 타입 같은 경우는 일본과 한국에서 이미 상용화가 돼서 전자비서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형태로서 수년 전에 싸이가 이미 홀로그래픽 무대에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싸이가 없는 상태에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타입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디스플레이 자체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는 빈 공간에서 표현이 되는 레이저 타입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레이저 타입 역시 이 레이저 광선의 길이 혹은 파워의 제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홀로그램을 접하시는 영화, 아이언맨이나 스타워즈 같은 형태는 상상의 영역이라고 아직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수준의 깔끔한 홀로그램이 현실화가 되려면 유 교수님이나 송 박사님의 연구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좀 전에 유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었지만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활용될 용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OLED를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은 OLED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 LED를 사용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OLED는 봉지라는 필연적인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처블이라는 건 늘어나는 디스플레이지 않습니까? 봉지를 특정 사이즈로 해놓은 상태에서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려면 봉지층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봉지가 필요 없는 형태, 마이크로 LED가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제조업체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조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판 스크린 형태로 픽셀과 픽셀 사이를 연결해서 좀 더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20에서 30% 정도 양방향으로 늘릴 수 있는 형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구조는 LED 혹은 OLED 등등으로 풀컬러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서서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크기나 해상도 그리고
내구성 등등은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멀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의 욕망이 디스플레이를 등장시켰고 이 디스플레이를 키웠고 가볍게 만들었고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LCD와 OLED라는 다양한 활용도가 높은 기술들이 등장을 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쓰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 LED 혹은 퀀텀 닷을 기반으로 한 Near-eye 디스플레이, 트랜스페런트 디스플레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등으로 현재는 익숙하지도 않고 좀 어색할지 모르나 향후에는 모두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닐지 모를 디스플레이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강연 감사합니다. 결국 모든 표면은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 이 매개체에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을 때 모든 정보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얻어지네요. TV, 모니터, 스마트폰을 넘어 새로운 분야로 확장될 디스플레이의 큰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세상이 디지털 리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머크는 소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디지털 리빙이 어떻게 펼쳐질지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미래를 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에 빠르고 적절한 소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파마, 라이프사이언스, 일렉트로닉스라는 머크의 3대 비즈니스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향후 미래의 헬스케어, 생명과학 및 전자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학계 및 산업계와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IMRD 20주년 스페셜 세션 한국머크 김유구 대표의 스피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대면으로 머크 사이언스 커넥트를 통해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